도대체 사랑이 어떻게 안티에이징과 관련이 있을까요? 화학작용에 의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사랑은 과학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피부를 알고 과학을 알면 내가 보인다. 피부학개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사랑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내 시야에 상대방이 포커스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기분. 심지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노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과연 이 현상들은 사랑에 빠진 자의 착각 혹은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 과학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얽힌 과학, 그리고 안티에이징의 마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왜? 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눈에 한 사람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한번 MRI를 찍어봐라 했더니 MRI상에서 뇌의 쾌락중추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학작용에 의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전부 다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신기한 것은 사랑의 단계나 깊이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단계, 약간 이 썸타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미상핵이라는 부위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게 뇌의 다양한 부위로 흩어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페닐에티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요게 이제 콩깍지 호르몬이죠. 눈 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 접촉을 통한 사랑의 완성 단계, 네, 그겁니다. 이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평상시보다 5배나 증가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사랑을 할 때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돌핀이 나오고요. 그럼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호르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도파민 같은 경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로 뇌신경세포에 흥분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파민 전문가가 계시죠? 바로 김풍 작가님. 도파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래지향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현재가 아니야. 미래를 보고 있어요, 계속 도파민.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라든가. 뭐만 하면 도파민 중독이라고 외치는 그분이야말로 도파민에 중독되셨어요. 그만큼 굉장한 쾌감, 우리가 중독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쾌감을 선사하는 호르몬인데요. 그리고 페닐에티라민, 이거는 천연각성제인데요. 이성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열정을 분출시켜 사람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모든 정신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호르몬.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스킨십 하고 싶고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충동, 집착, 이런 것들이 페닐에티라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과 엔돌핀, 강력한 쾌감 호르몬이죠.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많이 분비됩니다. 이때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평소에 적당한 양이 분비가 된다면 장기간의 사랑 감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그리고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가 남성형 애정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내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생기고요. 그래서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딱 독점하고 싶고 아무도 못 건드려, 딱 이런 형태가 돼서 실제 바소프레신이 줄어들면은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할 때 나오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뭐 딱 이때 요게 나온다, 이때 이게 나온다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고요. 여러 호르몬들이 굉장히 깊게 사랑이라는 감정과 관련이 돼 있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양한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이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명언 기억하시죠? 도대체 사랑이 어떻게 안티에이징과 관련이 있을까요? 동안의 비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의 의학 전문가 사토 도미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를 젊게 하는 것이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뇌를 활성화시키면은
해마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도파민과 베타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뇌 활성화가 뇌 발달을 의미하고 이게 곧 피부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든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피부가 감정 상태를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뇌와 피부가 자궁에 있을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같은 세포층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후 이제 신경계와 표피층으로 분화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러한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유분을 생성하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입술에 포진이 난다던가 여드름 난다던가 습진 이런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사랑할 때 나오는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 호르몬들은 피부 장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고 수분을 더 잘 머금도록 만들어서 윤기가 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노화를 막는 방법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억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랑을 하지 않는 분들은 노화를 직격탄으로 맞아야 된다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않는 게 아니죠. 사랑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행스럽게도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같은 성분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졸음을 일으키는 아데노신 수용체 작용을 방해합니다. 안 졸리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점이 도파민의 분비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면서 뇌의 각성도 유지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피부에 바르면 정체된 피부 순환을 도와서 붓기를 감소시켜서 리프팅의 효과가 있고요.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리놀렌산 역시 자외선에 대한 피부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우린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우린의 항산화제 효과는 콜라겐 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피부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우린이 흔하게 남성 화장품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르기닌이 결핍되면 탈모뿐만 아니라 노화도 촉진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막고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피부 속의 영양분도 유지를 시키고요. 피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피부 컨디셔닝제 외에도 모발 컨디셔닝제에도 두루 사용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옆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없어도 피부를 지켜주는 카페인, 타우린, 아르기닌이 당신 옆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유효기간을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호르몬의 유효기간 자체가 사실 말 그대로 호르몬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호르몬들이 적당한 시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십니까? 저도 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또 도파민에 의존하게 되고 노력해서 얻어가는 결실보다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막대한 도파민이 나오는 결과만을 의존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도파민을 통제해야 돼요. 너무 과도한 도파민이 나올 것 같을 때 이거는 크게 그렇게 나올 게 아니다. 스스로를 억제하고 스스로를 가다듬으면서 도파민 통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마법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랑은 과학입니다. 마법도 과학입니다. 마법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절절한 사랑.
뜨거운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안티에이징까지 해주는 사랑, 그걸 하십시오. 어떻게든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조들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선조들도 했던 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사랑하세요. 이상 피부를 알고 과학을 알면 내가 보인다. 피부학개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 아이유님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이유님 사인은 나와도 돼.